네, 저는 지금 쌍용자동차 넥스턴 스포츠 롱바디 모델인 넥스턴 스포츠 칸의 출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면부의 그릴 디자인은 가로형에서 세로형으로 소폭 변화했고요. 후면부에는 칸의 레터링을 새긴 것이 인상적입니다. 적재함의 길이는 일반 모델보다 31cm 더 길어진 1610mm로 공간 활용성이 더욱 돋보입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후륜 서스펜션은 5링크 서스펜션과 리프 서스펜션 두 가지 버전으로 구성됩니다. 5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된 프로페셔널 드립은 적재 용량이 500kg이며 리프 서스펜션이 적용된 파이오니어 드립은 적재 용량이 700kg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포터와 봉고가 가점한 1톤 트럭의 시장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유로6를 만족하는 2.2L, 4기통 LET 디젤 엔진과 6단 아이신 자동 변속기가 적용됐습니다. 실내 인테리어와 옵션은 모두 기존과 동일합니다. 커스터마이징 품목을 제외한 파이오니어 트림의 기본 판매 가격은 2,838만 원이며 최대 가격은 3,428만 원입니다. 프로페셔널 트림의 기본 판매 가격은 2,986만 원이며 최대 가격은 3,905만 원입니다.